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의 8번째 미니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곡인 일하러 가야 돼가 공개되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 물론이죠. 네. 아, 들어봤죠. 네. 정말 여성분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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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곡 역시 우리 준영 군이 또 프로듀싱을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공감을 얻을 일하러 가야 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네, 더불어서 7월 27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자정에 타이틀곡 예이가 공개됩니다. 그렇군요. 한여름밤의 일탈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예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앨범의 오디너리처럼 일상적인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다른 수록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컴백을 오매의 불만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죠? 바로 네이버 스타킹스트와 함께하는 비스트의 예이 생중계입니다. 예이 뭐 제목 불통 굉장히 흥겨운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네. 갈수록 진화하는 비스트의 생중계. 네. 이번 생중계는 이번 앨범의 프로듀서인 우리 굿라이프의 용준영 작곡가의 작업실에서 작업실에서 진행된 멘트를 저희가 했거든요. 네. 작품부터가 스페셜한 이번 생중계. 저희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보다 아까운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벤트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이 6만, 12만, 18만 이렇게 6만 개씩 늘어날 때마다 저희의 프라이빗한 그야말로 세상에서 여러분들께만 보여드리는 개인 소장 셀카를 생중계 방송 도중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놀라실 거예요. 댓글 36만이 넘어야만 모든 멤버의 사진을 그려줄 수 있으니까. 장난이네요. 사진 다 계산되시고 6 곱하기 6은 36입니다. 네.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비스트의 타이틀곡이 탄생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이 한여름밤의 스페셜한 생중계 네, 7월 26일 맞죠? 네, 일요일 밤 11시 음원 발매 직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쏙! 감사합니다.